전남 신안에서 공무원의 장남으로 태어나 대학 예비고사 인문계 전국수석으로 서울법대에 입학합니다. 재학 중 사법시험 합격 후 군법무관 복무 중 5.18 민주화운동을 듣고는 전두환 정권에서의 법관 임용을 거부하고 인권변호사가 됩니다. 안산시의 법무법인 해마루를 설립 후 노무현 전해철 등을 참여시킵니다. 김대중의 권유로 안산을에 당선된 후 연거푸 사선의원이 됩니다. 신기남, 정동영과 함께 정권 실세였던 동교동 개저장 권노갑의 퇴진을 요구하며 정풍운동을 일으킵니다. 노무현 당선에 기여한 후 호남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창당에 앞장섭니다. 탄핵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하자 인기가 급등하여 첫 원내대표가 됩니다. 사대 개혁입법에 실패한 후 원내대표를 사퇴하고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. 미디어법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되자 장여활동에 앞장섭니다. 문재인 대표 체제의 공천에 불복해 탈당, 무소속으로 당선됩니다.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창당 후 양양자에게 승리해 6선이 되지만 4년 후에는 대패합니다. 국회의장을 위해 7선 도전을 시사합니다. 첫 댓글을 참고하세요.